안녕하십니까. 선대위 대변인 조호섭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중앙지검을 방문해서 윤석열 후보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검증 법률 지원단장 양부남 단장님, 그리고 부단장이신 김승원 의원님과 대변인 조호섭이 지검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양문암 단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 양문암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달 관훈토론에서 본인이 총장 재임 시에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신천지에 대해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에 걸쳐서 발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렇게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발례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한 압수수색이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일보가 윤석열 후보의 오랜 지인인 권진 법사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윤 후보의 멘토다. 이 사람은 윤 후보로부터 수사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조언해 준다. 특히 윤 후보로부터 신천지 관련해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자문을 받고, 이 사람도 신천지 이 암흑의 총재도 하나의 영매다. 당신이 대통령 출마하는데 이거 건드리면 방해가 된다. 그러니 부드럽게 다독거려라 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이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서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상기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장 발리에 대한 지시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 논리 내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 동기에서 압수 영장을 발려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권력사 방해죄,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건강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아서 본인의 영달을 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체질도 나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계일보 보도가 정말로 사실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이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 세계일보 보도가 과연 사실인지 이러한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늘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고발 사실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하든지 적극적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요.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장을 접수하러 방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쯤에 다시 한번 보도자료로 기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